여러분, 오늘은 또 어떤 구문을 저희와 함께 배우게 될까요? 바로 날씨 구문 회화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쭈아짜 하리 니쯔라. 쭈아짜 하리 니쯔라. 네, 여러분들, 나 모르는 단어인데 쯔라는 알 것 같아요. 쯔라. 우리 두 명 다 모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쯔라는 맑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 단어는 바로 쭈아짜예요. 쭈아짜는 날씨예요. 그래서 쭈아짜 하리니, 하리니는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쭈아짜 하리니 하면 오늘의 날씨는 어떻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쭈아짜 하리니 쯔라. 쭈아짜 하리니 쯔라. 네. 그러면 바로 다음 구문 한번 볼게요. 쭈아짜 끄마린 문둥. 쭈아짜 끄마린 문둥. 네. 아, 선생님, 문둥 뭔지 알 것 같아요. 쯔라의 반대말, 흐린. 네, 흐른이에요. 끄마리는 저희 배웠잖아요. 네, 어제. 어제 날씨는 흐렸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볼게요. 쭈아짜 끄마린 문둥. 쭈아짜 끄마린 문둥. 네. 그리고 쭈아짜 배속 앙인 끈짱. 쭈아짜 배속 앙인 끈짱. 내일 날씨는 앙인은 바람이에요. 바람이에요. 그리고 끈짱은 단단한. 근데 이 앙인과 끈짱이 만나서 단단한 바람? 좀 이상하잖아요. 즉 강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강한 바람. 강풍. 네, 그래서 쭈아짜 배속 앙인 끈짱. 쭈아짜 배속 앙인 끈짱.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쭈아짜 하리니 하바나스. 쭈아짜 하리니 파나스. 네. 뿌다스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뿌다스는 매운. 근데 파나스는 더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저희가 모션을 너무 잘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듣기도 전에 저희 것만 보고서 이미 의미를 다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오늘의 어휘 한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아까 파나스 했잖아요. 아, 더워 했잖아요. 여기에 반대말인 단어가 바로 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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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딩긴이 아니에요. 딩긴이 아니고 딩인. 네, 딩인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 시원하다 할 때 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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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아, 습해. 름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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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바로 비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후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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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오늘의 어휘 이 네 가지로 다 이제 접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날씨 구문을 이제 회화로 해서 이제 저희 배워봤어요. 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렵진 않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와셨다라면 충분히 이 부분도 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잊지 마시고 복습. 꼭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쌈빠이 줌빨라기.